20년 만에 바다로 돌아가는 대포와 금등이의 귀환에 전 세계인의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제주 함덕 가두리입니다. 금등과 대포가 지금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를 다 마치고 자유의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소란스런 물밖을 대포가 슬쩍 내다봅니다. 익숙한 사육사들의 얼굴이 보이고 이내 곧 인간 세상의 마지막 인사인 듯 파러가 쏟아집니다. 드디어 그물끈이 풀어지고 물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가는 넓은 길이 금등이와 대포 앞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물의 경계를 넘나들던 대포가 드디어 자유의 길을 나섭니다. 오, 하나, 7번이 7번 나가 대포 나갔어요. 대포 나갔어. 아, 저쪽에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물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그 가두리 바깥에서 잠깐 헤엄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저게 마지막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먼 바다로 대포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올릴게요, 그러면.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금등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포가 그물을 넘어선 후에도 금등이는 가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넘어섰다가 금세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금등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던 바다. 분명 두렵고 어려운 도전일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듯 머뭇거리던 금등이가 드디어 자유의 문을 넘어섭니다.